요리를 하면서 매일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용유인데요. 이 식용유 중에서도 사용하면 건강에 최고인 것과 쓰면 암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식용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식용유와 나쁜 식용유로 나눠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우리가 써야 할 식용유, 쓰면 안 되는 식용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암을 발생시키는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다면 꼭 버리시고 오늘 알려드리는 식용유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 채널 KK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요리를 하면서 꼭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을 보면서 무심코 집어넣는 이 식용유가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식용유와 대신 사용하면 건강을 향상시키는 식용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을 해치고 암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는 식용유 두 가지, 그리고 건강에 이로운 식용유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용유 하면 불포화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식용유는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화 지방이 적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야지 건강에 좋은 식용유라 말을 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는데요. 이 모두가 건강에 좋은 필수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오메가6의 경우는 다량 섭취 시 오히려 몸에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서 성인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암이 쉽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 오메가6와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9인데요. 그런 이유로 좋은 식용유라 함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면서 오메가6는 적고 오메가3와 오메가9이 풍부한 기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식용유의 기준은 영양가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부 식용유에는 영양학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고를 때는 얼마나 미네랄이 들어있는지,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산패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기름은 열이나 빛에 의해서 산패가 되는데 우리가 기름을 열을 가해 요리에 사용하기 때문에 발연점이 높은 기름이 좋습니다. 발연점이 낮게 되면 요리를 하는 중에 연기가 많이 나면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용유는 사용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음식을 버무리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기름과 튀기거나 열을 가해 요리하는 용도 등으로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건강에 이로운 기름, 요리에 사용하기에 최고인 식용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건강에 좋은 식용유 첫 번째는 아보카도 기름입니다. 아보카도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일 정도로 영양소 가치가 높은 과일입니다. 이 아보카도를 이용해 만든 기름 역시도 최고인데요. 영양가도 높고 오메가6도 적으며 발연점이 높아 산패도 잘 안 돼서 요리에 사용하기에 최고의 기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 기름은 발연점이 높아서 가열하면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름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정제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정제를 많이 할수록 건강 유효 성분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발연점은 높아지게 됩니다. 정제를 가장 적게 한 것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고 다음으로 버진 등급, 그 다음으로 퓨어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아보카도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도 발연점이 높아서 열을 가하는 요리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튀김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온도가 180도에서 200도 정도인데 아보카도 기름 엑스트라버진 등급의 발연점은 240도이고 발연점이 가장 높은 퓨어 등급의 경우는 270도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트라버진 등급의 아보카도 오일 하나만 있으면 열을 가하는 요리뿐 아니라 버무리는 용도나 샐러드 드레싱 용도로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 효과도 대단한데요.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아보카도 기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뿐 아니라
당 수치를 개선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놀 계열의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오메가3와 오메가9은 풍부한 반면 오메가6는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염증 발생 걱정 없이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기름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보카도 오일이 좋기는 하지만 아주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올리브 오일은 대중화가 되면서 아주 저렴하게 구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올리브 오일은 등급에 따라 사용 용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160도이고 버진 등급은 210도, 퓨어 등급은 240도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과 버진 등급은 샐러드 드레싱과 같이 열을 가하지 않는 요리에 사용하고 퓨어 등급을 열을 이용한 요리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올리브 오일 역시도 오메가3와 오메가9는 많고 오메가6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과 영양소도 풍부해서 아보카도 오일만큼 영양학적으로 뛰어납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등급에 따라 꼭 사용 용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름은 들기름입니다.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 사용하지 마시고 음식을 버무리거나 곁들여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기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무려 지방 성분 중 60% 이상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들기름은 당뇨병 위험요소 중 하나인 인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좋고 당뇨 합병증인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최고입니다. 이러한 효능은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좋은 기름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암을 일으키는 건강에 최악의 기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최악의 기름은 콩기름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콩기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 기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건강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름은 항산화제, 영양소 등이 전혀 없고 오메가6만 가득하기 때문에 염증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식품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콩기름에 사용하는 콩은 대부분 유전자 변형 GMO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콩기름이 GMO이든 아니든 전혀 건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버렸으면 하는 식용유입니다. 콩기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옥수수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 기름에는 비타민 E가 일부 들어있기는 하지만 콩기름처럼 오메가6만 가득하고 영양가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어 콩기름과 함께 옥수수 기름도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기름은 카놀라유입니다. 추석이나 설에 많이들 선물용으로 받으실 텐데요. 하지만 열을 가하는 요리에 사용한다면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카놀라유가 알려지게 된 것이 값싸면서도 영양가가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보다 좋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은 거의 없고 80% 이상이 불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서 의외로 영양학적 가치가 높습니다. 오메가6도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보다 현저하게 낮아 더 좋은 기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보다 낮을 뿐이지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보다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고 열을 가했을 때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발연점은 250도로 높기는 하지만 산화적 안정성이 좋지 못해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변질이 돼 트랜스지방을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놀라유도 GMO일 가능성이 높은 식용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기름 세 가지와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악의 기름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당장 버리시고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아보카도 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